존경하는 헤랄드 정원주 회장님과 코리아 헤랄드 전창희협 대표님,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님, 김성주 국회 ESG 포럼 대표님, 김동연 전 부총리님, 홍정기 환경부 차관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제1회 H에코 포럼의 그 개최를 축하드리며 동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의 기후 위기를 감안하면 오늘 포럼은 너무나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과 시민 그리고 언론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오늘 헤랄드에서 주최하는 에코 포럼에 대해서 깊은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기후 위기,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아주 온 열정과 시간, 힘을 바쳤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사무총장 될 때까지 대한민국에서 기후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유엔에 가서 보니까 위기가 아주 심하다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2007년 1월부터 기후 위기를 탑 아젠다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염치불구하고 모든 정상들에게 쫓아다니면서 이 기후 위기를 같이 하자고 했고 그 힘든 그 부시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9월에는 유엔에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목표에 기후 변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13번째 목표로. 그런데 기후 변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선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어떤 규약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정치적인 합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도 고만이고 안 해도 고만이고 이런 겁니다. 그러나 13번째에 있는 기후위기가 들어가 있지만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빼서 구속력이 있는 우리 국회에서 말하면 법안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전 세계 195개, 197이 됐죠. 당사자들이, 조약 당사자들이 꼭 지켜야만 하는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에코 포럼의 주제가 We face the climate clock, 기후위기 시계를 마주하다. 저 참 그 대단히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보고 처음 들었는데 이것이 한국에서 최초이고 또 세계에서도 세 번째라고 이렇게 하니까 참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아이디어나 열정 이런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위기 시계가 인류가 지금 현재대로 기후 파괴를 계속해 나간다면 6년 내에 엄청난 기후재난이 닥쳐온다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후위기 시계를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이 사실은 1945년에 핵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져서 엄청난 희생도 줬지만은 세계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 이런 대량 살상 무기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세계 그 핵과학자들이 1947년에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Doomsday Clock, 세상이 망하는 이러한 그 시기를 따진 Doomsday,
둠스데이의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한 74년간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2019년 재작년에 여행이 가능했었을 때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매년 1월 달에 이런 그 시계가 초침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전 세계에 알리는데 저를 불러서 그 초침을 옮겨놓으라. 근데 저는 어떻게 얼마로 다 옮기는지를 잘 몰랐죠. 다 이 커버가 돼 있으니까 100초 전에 밤 12시 100초 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74년 동안 핵 초침이 지구 멸망에 가장 가깝게 간 겁니다. 100초 1분 40초 남았습니다. 이것이 둠스데이 클락입니다. 작년에 그냥 100초에 그대로 서 있죠. 작년에는 가진 않았습니다만은 100초에 아직 서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핵전쟁이든 기후든 잘못하면 망한다 라는 이런 그 경고심을 경각심을 주는데 사실 둠스데이 클락은 많이 알려졌는데 클라이밋 클락은 지금 전 오늘 여와서 참 그 무지의 소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들었습니다. 아주 시적절하고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2018년 IPCC 그 기후 당사국 협의에 관한 그 회의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이회성 박사께서 의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2,500명으로 구성된 과학자, 기후학자, 뭐 생태계학자, 또 시민사회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갖다 자문하는 유엔의 그 자문 기구입니다. 제가 이 회의에도 몇 번 참석을 했었죠. 보고서 채택할 때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이 끝날 때에 교섭이 될 때에 최저 그 기후 온도 올라가는 걸 얼마로 하느냐 이게 2도냐 1.5도냐를 가지고 많은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많은 그 개도국 특히 섬나라 그 스몰 아일랜드 디벨로핑 스테이트에서 온 국가 정상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1.5도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영국, 미국, 불란서, 독일, 특히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러려면 산업구조를 다 뜯어고쳐야 되고 그럴 여력이 없다. 2도로 하자. 1.5도는 말도 안 된다. 결과적으로 타협이 그때 당시에 그러면 IPCC한테 맡겨서 한번 좀 검토를 해보죠 하자 이렇게 하고서 2도로 파리 기후 변화 협정에서 2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3년 후에 IPCC가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을 송도에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죠? 우리나라 송도에 와서 한 2천여 명의 과학자들이 이회성 박사 주재하에 참석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 참석을 하셨죠. 축사를 하셨죠. 1.5도로 해야 된다. 라고 아주 박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WMO 세계 기상기구 UN 기상기구죠. 거기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난 200년 사이에 벌써 1.3도를 까먹었다. 그러면 1.5 마이너스 1.3 하면 0.2도 남았지 않습니까? 2100년 될 때까지 0.2도로 우리 지구 평균 온도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머스트로 해야 된다. 우선 단계로. 그렇게 하고 2030년까지 이제 한 9년 남았습니다만 2030년까지 그 타겟을 45%를 줄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50년까지는 100%를 줄이고 그래서 0으로 만들어야 된다. 어마어마한 참 난제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하겠다라고 전 세계에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아까 김성주 의원께서 기후악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후악당이라는 소리를 듣다가 2050년에 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하니까 유엔 사무총장부터 박수 소리가 막 짝짝짝하고 바로 환영 성명들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뭐 박수는 참 받아서 마땅하지만은 그것이 아마 우리한테 주는 상당한 정치적인 도덕적인 부담으로 남을 겁니다. 우리 윤순진 위원장님께서 그거를 해내야 되는 아마 이 참 어마어마하게 중차대한 이런 이 임무를 받으셨는데 그걸 진짜 꼭 좀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걸 제가 국가기후환경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전부 다 우리 직원들도 안 된다고 뭐 아우성이죠. 못합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이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건의를 했죠. 탄수 국가기후환경위원회 위원회 이름으로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어 있고 그러나 현실화되는 것은 사실은 말만 해서는 안 되죠. 이번에 G7 정상회의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특별 초청을 받아서 가셨는데 그것이 영광이기도 하지만은 상당한 의무를 가지고 가신 겁니다. 아마 가시면은 분명히 G7 이런 데에서 그거 꼭 하시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확고하게 나와 있죠. 국회에서 도와줘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이 여기 동참해야 된다. 제일 안 된다고 하는 게 포스코, 무슨 산업단지들, 석유화학산업, 자동차 산업 이런 데서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포스코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업체들이 최대한도 노력을 하겠다. 이러한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그 블레싱을 주셔야 된다. 저 우리 김동연 부총리님 여기 와 계시는데 유쾌한 반란 이렇게 해서 아까 좀 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해서 좀 반란을 일으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업체 그다음에 우리의 생활 패턴, 생활 태도를 확 바꿔야 된다. 진짜 아까 플라스틱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하간 하여튼 우리 정부의 그러한 높은 그 우리나라의 높은 그 화석 연료 의존도 그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때문에 탄소 중립 과정에서 막대한 전환 비용이 생길 수 있고 여기에 또 정의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이것이 정부가 부담해야 할 큰 문제죠. 거기에 따른 예산, 정치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도 그렇고 총리께도 말씀을 드리고 다 그런데 이 2050 탄소 중립은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을 해서 획기적인 그 발표를 했지만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 끝나고 여섯 정부가 똑같은 의지, 똑같은 결의, 그것보다 더 강한 의지를 가고 가지 않으면은 2050 탄소 중립 불가능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더 지금보다 더 강한 의지로 나가서 밀고 나가지 않으면 힘든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서는 기술 혁신, 정부 정책의 적합성, 시장의 움직임 등의 세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로워지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 모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243개의 지자체장들이
전부 다 결의하고 나섰습니다. 스스로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석 에너지를 폐기하고 재생 에너지 또는 가능한 한에서 원자력 발전과 같은 무탄소 배출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심도 있는 정책적인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많은 비용과 비효율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태양열과 풍력을 활용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이 따라야 할 겁니다. 이 태양광을 깔아야 된다면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로 한다면 서울시 면적의 7배 면적에 쫙 깔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서울시가 600제곱킬로미터, 7하면 4200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 남한 다 해서 2만 한 몇천 제곱킬로미터뿐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그 대지가 필요하죠. 이것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니까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현실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해서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인 노력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가 있습니다. 어제 그 산자부 장관이신가요? 그분이 또 이런 가능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만은 최근에 특히 미국에서 연구 중인 액체 나트륨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소듐 냉각 고속로, 그 소듐 쿨드 패스트 리액터 SFR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잘 파악해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가는 여정이 무척 힘듭니다. 그렇지만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무탄소 제품 구매, 정치가들의 정책적 의지 감시 등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물론 개개인 모두 전기 한 등, 물 한 방울, 휴지 한 장도 아끼는 이러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현재 세계의 많은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ESG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애플과 구글을 비롯해서 288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ESG에 큰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입니다. 또한 작년 12월 SK그룹 6개사가 국내 최초로 RE100에 가입했습니다. 포스코는 작년 말 아시아 철강 기업으로는 최초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국내 기업 중 탄소 배출 제1위인 첫째인 포스코는 수소 환원 등 새로운 제철 방식을 개발해서 그린 스틸을 달성하겠다는 담대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외신하고 회견을 했는데 지금 이 그린, 그러니까 이 팬데믹 때문에 경제가 엉망이 됐는데 빌 백 베터, 더 잘 경제를 회복시키자. 빌 백 베터 and 빌 백 그린. 이것이 지금 화두입니다. 제가 마침 글로벌 그린 그로스 인스티튜트, 우리나라가 유치해서 우리나라가 주창해서 만들고 우리나라에 유지하고 있는 그런 그 국제기금다 39나라가 가입을 하고 있죠. 중심으로 해서 이 그린 그로스를 하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기금 설치하시면서 500만 불을 갖다가 또 발표를 하셨죠. 여러 가지 우리가 산업과 생활에 있어서 패러다임 쉬프트를 해야 된다. 이 패러다임 쉬프트는
선진국에서는 물론 개도국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국제적 의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5월 말 P4G 정상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개도국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 달러를 지원하고 녹색 신탁기금으로 P4G 지속운영 관영을 위해서 4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윤순진 위원장님 좀 경제부처하고 많이 그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이제 마지막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로이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자연을 개발의 대상으로만 봤는데 우리가 자연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인간은 주체, 자연은 객체다. 그러한 인식을 지금부터 버려야 된다. 자연과 인간이 다 같이 주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도 인간과 동일하게 권리를 가진 주체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유엔 사무총장 할 때 늘 아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은 자연대로의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과 협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심각하게 경청하고 자연의 순리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또 제가 재작년에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을 때 교황께서 신은 아무나 누구나 언제든지 용서를 하지만은 인간은 때때로 용서를 한다. 그렇지만 자연은 절대 용서 안 한다. Nature never forgives.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맥락을 같이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교육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들이 자라서 지도자가 됐을 때는 그들의 몸과 살, 머리 모든 것이 환경으로 다 무장되어야 된다. 젊은 세대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젊은 세대들이. 그레타 툰베리라는 사람이 지금 진짜 반란을 일으켰죠.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2019년 유엔 총회에 갔었을 때 만약 여러분들이 정상들이다. 쫙 제너럴 어셈블리 홀에 정상들이 쫙 앉았는데 이 16살 먹은 소녀가 막 열을 내서 얼굴이 벌겋아서 야단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미래를 뺏어갔다. 나는 여러분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갈일성을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용기다. 이러한 그 젊은 세대의 그 참여가 필요하다. 오늘 개최되는 여러분 에코 포럼이 이러한 캠페인을 확대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개최를 좋은 포럼을 개최해 주신 헤럴드에 감사드리고 모든 분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우리는 탄소 중립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